발바닥에 땀나게 다녀봤자 소용없을걸. 이 꼴이 뭐니? 얘기 좀 해. 너 제정신 아닌 건 알았지만 빨리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 좀 받아야겠다. 치료해야지. 미친년도 그러고 난다니겠네. 오은석인 감옥에서 썼고 넌 병원에서 썼고 둘이 2, 3년 그러고 있다 나오면 딱이겠네. 시간도 잘 가고. 얘기 좀 하자고. 오은석 얘기라면 할 말 없다.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은석 씨 풀어줘. 하라는 거 다 할게. 너 진심 아니라는 거 다 안다. 오은석 그놈 위에서 내 앞에서 잠시 쇼한다는 거. 쇼 아니니까 원하는 거 말해. 내 맘 달라지기 전에. 고소 나 혼자 한 거 아니다. 안서방 직원은 폭행을 당해서 고소장 넣었어. 설사 내가 오은석을 용서한다고 해도 안서방이랑 그 직원은 용서 못할걸? 너희들 서로 사랑한다며. 재판 과정 한 반년 걸릴 테고 형 살게 되면 못해도 2년은 걸릴 테지. 기다렸다 결혼해. 대신 내 딸 도둑 맞고 안서방이 남이 되는 판국이니 쑥대밭을 만들어줄 거야. 둘이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마음대로 해봐. 오은석은 물론이고 제2그룹까지 가루를 만들어줄 테니까. 그래, 이 맛이지. 마지막이야.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나도 이 판사판 되면 은석 씨는 물론 그 누구도 없는 곳으로 가버릴 거니까. 그럼 되겠니? 창창한 젊은이 한 사람 망가뜨려 놓고 쟤니 너답지 않게. 그러니까 말하라고. 은석 씨 풀어주는 조건이 뭔지 말해! 원하는 거? 몰라서 묻니? 물론 안서방하고 결혼이지. 싫음 말고.